안녕하십니까. 충북 도정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브랜드 선포식에서 새로운 신발 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이 발표됐습니다. 새 신발 마크는 충북을 이루는 각 분야가 뻗어나가는 미래 비전을 형상화했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발표된 브랜드 슬로건은 대국민 공모전 대상작인 중심의 서다를 이미지로 구현했습니다. 충북의 신발 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은 모두 한글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최종 선정 결과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충북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차 전지 1등 지자체로서 2021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도는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오창을 중심으로 타지역과 연계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배터리 글로벌 경쟁에서 충북도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남대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023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청남대는 호수를 품은 자연경관과 대통령 별장에서 다양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며 오래 기억될 만한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김종기 청남대 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선정의 쾌거는 청남대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생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확대 간부회의에서 산업구조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은 경제성장률이 2위지만 지역 내 소비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충북의 투자 유치는 제조업 중심이고 서비스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비를 늘리고 서비스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피보팅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주문과 함께 도 공무원들이 실행력을 키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북도와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중부자바주가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대표단은 중부자바주 청사를 방문해 경제와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세미나와 워크숍 등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기존과 달리 매년 협력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돼 있어 양지역 간 교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허영수 재팬파워 미디어 대표가 충북도 명예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허 대표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치바지회 명예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폭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 바이오 알선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충북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우동기 위원장은 특강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감 확대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특히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우동기 위원장의 충북 방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중부내륙특별법 제정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습니다. 충북도가 올해 상반기 성과가 우수한 7개 부서에 도정 으뜸상을 시상했습니다. 도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도정 으뜸상을 연 2회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부서는 인구정책 담당관과 보건정책과를 포함한 7개 부서입니다. 특히 인구정책 담당관은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고, 보건정책과는 의료비 후불제 시행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도는 수상부서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체육진흥과와 영동군, 괴산군이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두 건에 이어 우수 사례 전국 최다 세 건이 선정되는 쾌거입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는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예산 편성과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 모델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제3차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은 돌봄 친화 사업과 응급의료 체계 구축,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입니다. 또한 지역 콘텐츠를 확충해 관광객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은 행정안전부에 제출돼 국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TF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은 바이오 초격자 기술 마련을 위한 국가 중요 사업입니다. 회의를 통해 충북도와 카이스트, 청주시 LH 충북지사는 기본 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8월 중순에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시스템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네페스와 심텍 등 도내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 30곳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NG1이 K예비 유니콘 유망 기업에 선정되고 I1이 소부장 강소기업 100플러스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오원근 원장은 충북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돼 더 많은 도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청의 하늘정원이 개장했습니다. 하늘정원 개장은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도청을 도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늘정원에는 산책로와 잔디밭이 조성돼 있고 휴게시설 또한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 하늘정원 2단계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긴 산책로가 조성돼 사람들이 걸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그동안 충북도정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사진전에서는 6평 집무실의 실제 모습과 변경 전 옛 모습의 사진이 전시됩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주요 기록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포함한 6개 주제별로 담겼습니다. 이번 온라인 사진전은 오는 8월 4일까지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우도 데이터로 키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충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우 개량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우량 유전자 수정란을 이식한 암소가 56마리의 송아지를 출산했습니다. 특히 충주시와 보은군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 배출량 감소도 기대됩니다. 충북도가 3개월 연속 출생등록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청주와 충주, 제천, 증평이 증가했고 나머지 시군은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출생등록 증가율 전국 1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북형 출산돌봄 친화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는 초보 부모 육아 코칭 사업과 함께 연장보육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돌봄 시책을 펼치고 난임 가정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 범도민 협의회의 출범은 인구 문제 대응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문화 소식입니다. 재즈와 오페라의 이유 있는 만남. 2023 충주 재즈협회 기획 공연 포기와 베스 공연이 7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충주 살롬의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포기와 베스는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오페라 명작인데요. 작품 속 조지 거슈인의 아름다운 넘버들을 재즈로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연. 무더운 7월의 밤, 아름다운 재즈와 함께 기분 좋은 재즈 파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6일 오후 5시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는 김지연 피아노 독주회가 열리는데요. 올댓 피아노 브람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자유로웠지만 외로웠던 브람스의 곡들을 김지연 피아니스트의 섬세한 연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2023 충북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일원으로 열리는 만큼 충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연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 도정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엔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고 했어요. 충북에 아이가 태어나면 충청북도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출생 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 육아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3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 또한 전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사회에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정신건강과 청소년의 마음을 지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거에는 건강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몸이 건강하고 또 체력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는데요. 지금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또 이 시기에 또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해가면서 또 성장통이라고 부르는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당연한 일인데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또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도움을 못 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마음건강증진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곳인지 조금 더 알려주세요. 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학생 자살률 감소와 그리고 자살 위기 관리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 공동체에 대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그리고 관심군 학생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링 케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그런 통합 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시도를 하는 데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원인이 단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2022년도 그 자살 예방 백서 통계 자료로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가정 불화로 나왔고요. 두 번째 질병 그리고 성적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 원인인 또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 표현, 분노 해소 순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살 시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심리적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질병이나 학업 그리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과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상청에서는요, 위험한 기상 상황에 대해서 경보나 주의보를 발령하잖아요. 그런데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도 자살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자살 위기 경보는 자살 발생 위험 기간 그리고 이제 자살 전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발령을 내는데 예방,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네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나 그 관할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위기 단계 지정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세분화해서 발령을 내고 그 학교나 기관에서는 그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위기 학생, 이런 위험 학생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을 좀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은 뭐 관심군이다, 위험군이다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왔을 때 내가 좀 불안해요, 우울해요 했을 때 그 정도가 좀 주변 사람들, 뭐 상담 교사라던가 아니면 뭐 전문가가 봤을 때 조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여겨지면 보통은 관심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아, 이 친구는 조금 더 심각하구나, 자해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뭐 자살 생각이나 뭐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 학생들을 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까지 연계해 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의 위험도나 심각성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가 다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 결과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관리군 그리고 우선 관리군, 자살 위험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학생들은 전부 연계 조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 동의하에 2차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라든가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주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위험한 고위기 학생,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나 병의원에 바로 의뢰를 해서 심층 상담을 받고 치료 연계 지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면 될까요?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오프라인인 소속 학교나 위센터에서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거나 자살 위험 학생이 대상입니다. 의뢰가 되면 상담 일정 확인하고 보호자하고 함께 동반해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신청은 대상인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나 자살 위험 학생이고 직접 저희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진진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센터 내 상담이나 치료 외에도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도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요? 예,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단위 학교에서는 자살 징후를 적기에 발견한다든가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정신건강 전문성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담감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별로 그 전문 인력이라든가 기관 인프라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건강 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줄까? 하고 걱정하거나 혼자 고민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센터에 계시다 보면요, 마음이 힘들고 또 혹시 자살 시도라든지 자해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좀 안타까운 경험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사례 아니면 보람됐던 경험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울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이 아주 높았던 학생 또 직접 시도까지 했던 한 적이 있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병원 치료 병행하면서 저희 마음건강진진센터에서 매주 2년 정도를 상담 진행하는 과정에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진되고 또 자살 충동이 낮아지면서 지금 잘 적응하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 예를 들자면 가정이 환경이 매우 불안한, 불안정했던 그래서 몹시
그 우울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학업 성취도도 매우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태에서 의뢰되었었습니다. 네, 상담 진행하고 또 비관적인 태도 좀 지향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심리적인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 공동체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교직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나 어려워요 라고 호소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좀 많이 당황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힘든 거를 충분히 좀 보듬어 주지 못하고 다른 학생과는 다르다라고 좀 낙인을 찍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뭔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열심히 크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만 아, 얘네들이 진짜 지금 힘들구나. 근데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이 교육 공동체가 모두 마음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는 또 다양한 교육이나 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 지킴이가 되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양한 교직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연수, 그리고 뭐 교직원 생명 지킴이 연수, 그리고 자살 예방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이제 학생들 정신건강 교육을 위한 그 정신건강 리터러시 그리고 나일락 자해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학부모 교육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학생 정신건강 증진 토크 콘서트, 작은 콘서트라고 해서 전문의 톡앤톡 소규모 그룹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리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자녀 이해 마음 성장 학부모 공개 강좌라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또 교직원과 또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의 또 마음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힘들고 누구 하나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용기 내서 도움받고 함께 한다면 그 혼돈도 정리될 수가 있고 또 그 성장통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늘 여러분 곁에니 저희 마음건강진진센터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마음 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텐데요.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청소년 여러분의 든든한 마음 지킴이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토크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충청북도에서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인 도시농부를 모집합니다. 도시농부는 일정 기간 농업 기초교육 후 농가에서 일하게 되며 단순 농촌 일손돕기가 아닌 근로 개념으로 책임감을 갖고 농가를 돕게 됩니다. 우리 농가의 큰 힘이 되어줄 충북형 도시농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안녕하십니까. TV 청주 시정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한여름 철저한 위생관리로 무더위를 이겨내는 건강한 7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요 시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관내 4개 공원에서는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물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성주시 보건소에서는 9월까지 식중독을 포함한 수인성, 키푼맥의 감염병의 발생을 대비해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해 보건소별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청주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가맹점 신청을 받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575개소 중 밤 12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13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 고인쇠 박물관에서는 직지 컨텐츠를 공모합니다. 즐겁고 안전한 산행 지도를 위해 11월까지 상당산성 우암산 등산로에서 숲길 등산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관내 4개 공원에서는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물놀이터를 운영합니다. 물놀이터를 운영하는 공원은 생명놀이공원, 무남생태공원, 대농 망골근린공원으로 무남생태공원, 대농 망골근린공원에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부대시설을 임시로 설치해 공원의 여유와 수영장의 재미를 겸할 수 있게 했고 생명놀이공원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고래와 문어 모양의 놀이 조형물이 있는 고래 물 놀이터가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반까지로 일일 3차례로 나누어 운영하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을 받습니다. 단 20명 내외 유아단체는 청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올여름 가족과 함께 관내 공원의 물놀이터를 방문하시어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9월까지 식중독을 포함한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의 발생을 대비해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해 보건소별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장마로 인한 습한 기후로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관리와 식품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구분 사용하기, 세척 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를 잘 숙지하여 식중독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물 또는 식품 섭취 후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고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증상이 있는 집단 발생의 경우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1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매입자금의 대출 이자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청주시 청년정책 담당관으로 신혼부부 대출 이자는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각각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가맹점 신청을 받습니다. 청주페이 특별 할인이란 청주페이 가맹점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는 손님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청주페이 사용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주페이 특별 할인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청주페이 앱에서 매장의 상호, 위치, 판매 상품, 할인 정보 등이 노출돼 가맹점을 홍보할 수 있고 위치 정보 서비스 기능이 탑재돼 있어 내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특별 할인 가맹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에서 단골 손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적립과 쿠폰 발송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으로는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사용이라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게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는 청주페이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에서는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납품 실적이 없어 공공기관 첫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계약 실적이 없는 제품을 청주시청 구매부서에 직접 홍보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조달기업 우수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된 제품은 시 산하 구매부서와 신청기업이 직접 면담하여 사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컨설팅에서 등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청주시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실적을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납품 중인 관외 제품을 관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구매 담당자에게 지역 상품의 납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575개소 중 밤 12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13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지원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보육과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연장 보육, 이 연장 보육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보육으로 나뉩니다. 야간 연장 보육은 해당 어린이집 원화 외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도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최대 6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월 60시간 초과 시에는 일반 아동의 경우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의 경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신청은 야간 연장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야간 연장 보육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되며 야간 연장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는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 찾기 메뉴에서 야간 연장 특성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직지 컨텐츠를 공모합니다. 문화 컨텐츠의 저변 확대와 직지의 우수성 및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모전의 응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직지와 청주를 소재로 한 시, 수필, 단편 홍보 영상 3개 부문으로 나뉘며 당선되면 상패와 장려 이상의 수상에는 소정의 상급이 지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계직지문화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한 산행 지도를 위해 11월까지 상당산성, 우암산 등산로에서 숲길 등산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산 지도사가 시민들과 함께 우암산과 상당산성을 등산하며 안전한 등산 방법과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구성으로 매주 화요일에는 3일공원 주차장에서 집결해 출발하는 우암산 코스가 매주 토요일에는 청주랜드 주차장에서 집결해 출발하는 상당산성 코스가 운영되며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시민 호응도 등을 반영해 날짜 및 인원,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되고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참고하거나 청주시 산림관리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는 시정 운영 방침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도시, 즐겁고 살맛나는 꿀잼 행복 도시, 도농이 어우러진 상생 발전 도시, 따뜻하고 쾌적한 스마트 안심 도시,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 산업 도시, 소통과 공감으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열린 행정, 책임 행정, 일하는 행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86만 청주 시민과 함께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TV 청주 시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취업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일하고 싶죠. 비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은퇴했지만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충청북도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알게 됐어요. 하루 4시간 나와 꼭 맞는 기업을 찾아 일자리를 제공해주니까 경제활동의 기회와 보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괴산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괴산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과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200여 명이 입국해 오는 8월 초까지 일손을 보태며 하반기에는 360여 명이 입국합니다. 또한 장기간 고용이 어려운 소농을 위해 1일 단위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센터를 도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농협이 사전에 인력을 요청한 농가에 저렴한 임금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농가는 농협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센터가 저렴한 임금으로 운영되면서 관내 외국인 근로자 하루 인부임 시세도 기존 14, 15만 원에서 12만, 13만 원 선으로 내려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군은 이외에도 이른면 일농기계 임대사업소, 충북형 도시농부, 농촌 인력중개센터,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인력 수급 해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관광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군은 총 사업비 약 60억 원을 투입해 괴강 불빛공원을 조성해 야간 경관과 휴식을 위한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 사업에 괴강 관광지 관광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며 괴강 불빛공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 옛길에는 총 사업비 약 70억 원을 투입해 순환형 생태 휴양기를 조성해 새로운 힐링 관광 자원을 만들고 우수한 자연 경관과 생태계를 갖춘 쌍곡 계곡에는 총 사업비 약 80억 원을 투입해 생태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적극 활용해 관광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 유치에도 힘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도내 최대 금액인 약 214억 원을 확보했으며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지역 활력과 인구 감소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기반을 확보하고자 주민 아이디어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차관 방문 시에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수립 시 인구 감소 지역 포함, 인구 감소 지역 내 공공주택 입주 요건 완화, 인구 감소 지역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등에 대해 건의하고 군이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했습니다. 괴산군이 대중교통이 취약한 저소득 주민들의 병원 진료를 돕는 2023년 희망동행 봄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올해 47가구를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읍면에 18명의 동행 봉사자들이 멀리 살고 있는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을 동행해 접수, 수납, 진료, 약 처방 등과 귀가를 챙겨주며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이른면 일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목표로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를 신규 건립합니다. 현재 덕평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착공해 진행 중에 있으며 불정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부지 매입을 마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27억 원을 투입한 덕평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하면 군에는 기존 농업기술센터 본소, 간물, 장현, 연풍, 청천, 사리 등과 함께 총 7개의 임대사업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총 60종 896대의 임대농기계를 갖춰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은 향후 순차적으로 청안, 문광, 칠성, 소수면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해
이른면 1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괴산읍 동부리 675-2번지 1원에 총 사업비 약 144억 원을 투입해 괴산행복놀이센터를 건립합니다. 괴산행복놀이센터에는 괴산군 드림스타트, 취업지원센터, 여성단체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노인 문화복지, 주민협력공간, 사회단체 업무 등의 공간이 조성됩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군은 이곳을 군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생활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간추린 소식입니다. 괴산군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 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 육아수당 1천만 원, 천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100만 원, 기저귀 구입 비용은 월 8만 원씩 지원합니다. 군은 출산 장려금 외에도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괴산군이 산림산촌 르네상스로 새로운 산촌시대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미래시대의 대안공간을 산촌으로 삼고 산림산촌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장현중학교 일부를 활용해 사무실,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산림 관련 단체와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과 함께 주로 산림 교육의 장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산촌형 주민사업체 발굴과 괴산 산림 문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임업인 및 괴산촌인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연계해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나섭니다. 괴산군과 서울시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괴산 서울농장이 도시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괴산 서울농장은 대표적인 도농 상생의 롤모델로 농촌과 도시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예비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영농을 경험하고 괴산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상생 플랫폼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이 주택이 밀집된 범죄 취약 지역과 농촌마을 주 진출입로 등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2013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를 교체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과 군 경계 지역에 차량 번호 인식용 CCTV도 확대 설치합니다. 설치는 이번 달 말 완료될 예정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각종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괴산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기존 구매 한도를 개인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법인은 별도 할인이 없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70만 원 구매 한도 내에서 카드는 70만 원, 지료 상품권은 2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보유 한도의 경우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해 자금의 순환을 촉진합니다. 한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괴산 군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 바다 이상의 가치로 충북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소통과 감동의 미래를 그리는 그 중심에 청남대가 있습니다. 대청호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호반도로 역대 대통령들의 생생한 발자취를 간직한 국내 유일의 대통령 별장 청남대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공간을 제공합니다. 2003년 4월 그동안 베일에 쌓여 궁금증을 자아냈던 청남대가 드디어 국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방문객들은 행복한 추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평생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입니다. 푸른 기와가 상징하는 청와대처럼 푸른 기와를 사용한 청남대. 아늑하고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83년부터 여섯 분의 대통령이 실제 사용하던 본관. 대통령 전용 공간과 생활 물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에서 청남대의 주인이 되어 대통령의 하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 건물을 60%로 축소한 미니 청와대.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살피며 현대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은 역사의 한 장면을 추억할 수 있게 합니다. 대통령 기념관 바로 옆에는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 메타세콰이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눈과 귀가 시원해지고 마음도 정화되는 음악 분수. 청남대 최고의 힐링 장소입니다. 최근 문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당시 행정수반을 지낸 8분의 동상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기념관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초기 청사를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남다른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액자뷰를 선사하는 오각정. 국정운영의 중대한 고비와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입니다. 정자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면 마치 섬에 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초가정. 대통령과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곳입니다. 청남대와 대청호가 한눈에 보여 속이 탁 트이는 전망대. 내륙의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청남대 중심부에 위치해 대청호반 환상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봉황의 탑. 모두 청남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물과 하늘과 숲, 선박자가 조화를 이룬 청남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매해 한국관광 백선의 추천여행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봄에는 영춘제, 가을엔 국화축제. 계절마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청남대. 다채롭고 이색적인 문화예술 공연은 생생한 감동과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해도 좋고 때로는 오롯이 갖는 혼자만의 시간마저도 특별한 것. 청남대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30여 년간 보존된 천혜의 자연경관. 여전히 신비로운 청남대는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요즘. 청남대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하며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신에 휴식과 재충전을 선사하던 청남대.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마음속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통령 테마 관광지 청남대는 대청호반을 따라 펼쳐지는 호수의 향연 속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웰빙, 행복, 건강한 여행의 대명사. 웰니스 건강의 메카로 자리 잡을 청남대. 충북의 브랜드로 충북의 가치를 높여갈 것입니다.